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악마의 열매 능력과 능력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원피스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악마의 열매이며 주인공인 몽키디 루피가 먹었고 온몸이 고무의 특성을 얻습니다. 심장과 혈관 뼈까지 고무로 변합니다. 고무고무 열매가 초인계가 아닌 게 밝혀지면서 원피스에 처음으로 등장한 초인계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버기이며 능력은 몸을 동강동강 나눌 수 있습니다. 발만 땅에 붙어 있다면 하늘을 날 수도 있으며 이미 한번 나눈 부위를 다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담으로 작가인 오다 에이치로가 먹고 싶어하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능력자는 알비다이며 능력은 추녀에서 미녀가 될 정도로 외모가 업그레이드 되며 피부가 매끄러워서 공격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능력자는 미스터3이며 능력은 몸에서 쥐어짜는 총농을 녹여서 굳히면서 아무거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약점은 촌농이기 때문에 열에 매우 약합니다. 능력자는 미스터5이며 능력은 자신의 신체를 터뜨릴 수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코딱지로 폭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음. 능력자는 미스 발렌타인이며 능력은 자신의 체중을 1kg부터 1만 kg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와포르이며 능력은 모든 걸 먹어 지우며 무기를 먹으면 몸의 일부를 무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와포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구운 집이라고 하네요. 능력자는 미스터 투 봉크레이며 능력은 오른손으로 얼굴을 만진 사람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복사 가능. 메모리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서 한번 만진 얼굴의 인물이라면 계속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선대 복사 열매의 능력자는 크로즈미 히구라시입니다. 능력자는 미스터 원이며 능력은 온몸을 칼날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의 강도가 강철급으로 단단해지기 때문에 강철을 베지 못한다면 싹둑싹둑 열매의 능력자에게는 상처를 낼 수 없습니다. 능력자는 미스 더블 핑거이며 능력은 온몸을 가시로 바꾸거나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옷이 찢어지지 않고 같이 가시가 됨. 능력자는 니코로빈이며 능력은 먹으면 자신의 신체를 꽃처럼 피울 수 있습니다. 파워나 스피드에 상상을 받지 않는 편리한 능력입니다. 특히나 다수의 상대를 상대할 때는 개이득인 능력. 능력자는 베라미이며 능력은 신체가 스프링으로 변하게 됩니다. 베라미는 이 능력으로 지형 지물을 활용하여 스프링의 탄성으로 공격하는 편. 실제로 맞으면 개아플 것 같네요. 능력자는 폭시이며 능력은 손에서 느림보 광자를 내뿜는데 그 빔에 맞으면 슬로우 모션에 걸린 것 마냥 느려집니다. 능력자는 블루노이며 능력은 만진 모든 것을 문으로 바꿀 수 있으며 대기에 문을 만들어 손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몸에도 문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본인만의 공간이 존재합니다. 능력자는 칼리파이며 능력은 몸에서 거품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거품에 닿으면 상대방의 힘까지 씻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부룩이며 능력은 능력자가 죽게 되면 영혼이 이승으로 돌아와 자신의 신체에 돌아가게 되면 부활하게 되는 능력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 능력 없이 맥주병일 뿐. 능력자는 압살롬이었다가 검은수염 해적단이 압살롬의 능력을 뺏음으로써 현재의 능력자는 검은수염 해적단의 비의 시류입니다. 능력은 온몸을 투명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담으로 상디가 수영을 못하게 돼도 상관없이 제일 먹고 싶어했던 악마의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페로나이며 능력은 영혼을 만들어서 조종할 수 있으며 이 영혼을 닿게 되면 영혼의 네거티브 파워에 당하게 됩니다. 전투의지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능력자도 영혼이 되어 상대방의 몸을 통과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공격은 할 수 없습니다. 능력자는 게코 모리아이며 능력은 본인의 그림자를 조종할 수 있으며
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그림자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빼앗은 그림자를 시체에 넣으면 좀비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를 빨아들여 자신의 몸을 파업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사기적인 열매. 능력자는 바숄룸이 쿠마이며 능력은 자신 손바닥으로 어떠한 것이든 튕겨낼 수 있습니다. 대기를 튕겨낼 수도 있으며 사람의 피로도를 튕겨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사람을 튕겨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유스타스 키드이며 능력은 자기력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금속들을 모아서 공격하거나 금속을 날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트라팔가로이며 능력은 본인이 만든 룸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을 동경내거나 신체를 바꿔서 붙이는 등 심장을 빼내거나 하는 기괴한 능력을 부릴 수 있으며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타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불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능력자는 카포데 배지이며 능력은 신체 내부가 성이 되며 본인의 몸 주변으로 다가오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작아지게 되며 몸 안으로 넣을 수도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진짜 인간성이 됩니다. 몸 안에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스크래치맨 아프이며 능력은 온몸을 악기로 바꿀 수 있으며 그 악기를 이용한 소리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바지로킨스이며 능력은 집 인형을 소유하여 자신이 당한 피해를 상대방에게 같은 부위의 피해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집 인형이 있으면 상처가 나지 않으며 능력자 본인 또한 집 인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보아앤콕이며 능력은 능력자에게 조금이라도 매력을 느낀다면 상대방은 돌이 돼버리는 능력입니다. 메두사 같은 능력. 하지만 능력자의 공격이 닿는 부위에도 부분적으로 돌로 만들 수 있으며 하트키스를 날려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가 보아앤콕이라 그렇지 알비다가 먹었으면 쓰잘데기 없는 열매였을 것 같네요. 능력자는 마젤란이며 능력은 몸에서 맹독을 만들어낼 수 있고 본인이 맹독을 뒤집어쓰고 공격할 수도 있으며 땀은 산성이고 입바람은 독가스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을 순식간에 덮칠 수 있는 최강의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의 독 때문에 매일 10시간 정도 설사를 하는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능력자는 엠포리오 이반코프이며 능력은 손끝으로 주사기를 만들어 상대의 호르몬을 조정하여 성별, 체온, 성장, 색소, 텐션 등을 조절해줄 수 있는 호르몬 인간이 됩니다. 상대방의 성별을 바꾸는 것과 치유나 텐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레알 인간 마약. 능력자는 이나즈마로 능력은 양손이 가위로 변하게 되며 뭐든지 종이 마냥 잘라버릴 수 있으며 계단을 만든다거나 종이접기 마냥의 능력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흰수염 에드워드 뉴 게이트에서 검은수염 마샬 디티치로 바뀌었으며 능력은 진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능력자가 강할수록 지진을 일으키거나 회의를 일으킬 수도 있는 흰수염빨이 있지만 초인계 중에는 강력한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슈이며 능력은 손에 닿은 모든 걸 녹슬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자는 샤링글이며 능력은 신체의 각 부위에 바퀴가 생기며 바퀴인간이 됩니다. 능력자는 조즈이며 능력은 신체를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방어력과 공격력을 둘 다 갖춘 능력입니다. 능력자는 카멜레오네이며 능력은 상대의 인격, 행동, 기술, 능력을 카피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블라멩코이며 능력은 도라에몽 마냥 신체에 용량 없는 주머니가 생겨납니다. 능력자는 베리굿이며 능력은 신체가 송아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동강동강 열매와 유사합니다. 능력자는 치루이며 능력은 어떤 것이든 빨랫감 마냥 젖어서 널브러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히나이며 능력은 자신의 신체를 자물쇠나 감옥으로 만들어 상대방을 포박할 수 있는 상당히 해군스러운 능력입니다. 나도 묶어줬으면 좋겠다. 능력자는 반더데켄 9세이며 능력은 손바닥에 닿은 대상을 표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적만 정해지면 어떤 물건이든 던져도 유도 미사일 마냥 표적에 꽂힙니다. 단점은 한 가지 표적밖에 정할 수 없으며 손으로 다른 걸 만지면 표적이 바뀌게 됩니다. 능력자는 키네몬이며 능력은 머리 위에 잎사귀나 돌멩이를 올리고 도롱이라고 외치면 발동되며 어떤 복장으로도 옷을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크로즈미 세미마루에서 바르톨 로메오로 바뀌었으며 능력은 검지와 중지를 꼬으면 배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캘리펑크이며 능력은 잭깃으로 변신해 잭깃을 입은 자의 인격, 신체 능력 등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능력자는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능력자를 잘 만나서 실 가지고 온갖 거를 다 하는 케이스, 실을 손톱처럼 사용하여 베기도 하며 실로 분신도 만들고 구름에 실을 거는 건지 하늘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각성까지 하였는데 각성을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실타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돈키호테 로신한테이며 능력은 방음벽을 만들어내거나 어떠한 것의 소리도 없앨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피카이며 능력은 바위와 동화하여 조종할 수 있으며 바위 속으로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바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들어가 조종하는 것이라 자연계가 아니라 초인계인 듯하네요. 능력자는 글라디우스이며 능력은 능력자가 만진 것을 마음대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버팔로이며 능력은 신체를 고속으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거의 비행수단용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베이비파이브이며 능력은 자신의 신체를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세뇨르 핑크이며 능력은 자신이 헤엄칠 곳 어디든 액체로 만들어 헤엄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다를 헤엄칠 수는 없습니다. 능력자는 마아바이스이며 능력은 본인의 체중을 조절하는 능력, 킬로킬로 열매와는 다르게 톤 단위로 최대치 만 톤까지 올릴 수 있으며 체중을 몸이 뜰 정도로 낮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능력자는 디아만테이며 능력은 자신의 신체를 얇게 만들 수 있으며 만진 대상까지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트레볼이며 능력은 신체의 찐득한 점액이 흘려나오며 이걸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액으로 벽이나 천장을 붙어다닐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슈거이며 능력은 손에 닿은 생명체들을 장난감으로 바꿀 수 있으며 능력자가 기절해야만 장난감에서 풀려날 수 있으며 장난감이 되는 대상자들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능력자는 조라이며 능력은 능력자가 대상으로 삼은 것을 본인의 아트 행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비올라이며 능력은 엄지와 검지로 원을 만들어 눈에 갖다 대면 모든 걸 꿰뚫어보는 무릎팍도사가 아니라 4,000km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천리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시력뿐 아니라 상대방의 골격이나 기억도 볼 수 있으며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레오이며 능력은 어떤 것이든 서로를 봉합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맨셸리이며 능력은 능력자의 눈물로 상대방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끝나면 다시 본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능력자는 이쇼이며 능력은 중력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에서 운석을 끌어와 운석 날리기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며 반대의 힘으로 자신은 안 맞게 중력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칸주로이며 능력은 붓으로 그리는 모든 것을 실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난 후 나오너라를 외쳐야 합니다. 능력자는 라이조이며 능력은 두루마리에 어떤 것이든 넣었다가 소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자는 카르멜에서 빅맘, 샬롯 링링으로 바뀌었으며 능력은 영혼을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수명을 뺏을 수도 있고 사물이나 자연에도 영혼을 부여해 무생물을 의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소울 열매의 능력자에게 쫄아야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카타쿠리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모찌처럼 부풀려
자연계 능력자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였으나 이후 특수한 초인계 악마의 열매로 바뀌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크래커이며 능력은 박수를 칠 때마다 비스킷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비스킷 인형 군단을 만든다거나 비스킷으로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푸딩이며 능력은 기억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에서 기억 필름을 꺼내 상대의 기억을 볼 수도 있고 상대의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다이우쿠이며 능력은 손으로 배를 문지르면 램프에 마인이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소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브릴레이며 능력은 거울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데 공격을 반사하거나 거울 속으로 이동하거나 거울에 비친 상대의 모습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오븐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고열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스무디이며 능력은 어떤 것에서든 손으로 주스를 짜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몽도르이며 능력은 책 속에 어떤 것이든 가두어둘 수 있고 가두어진 대상은 늘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페로스 페로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물엿 같은 사탕을 뽑아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유시이며 능력은 어떤 것이든 융합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갈렛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버터를 만들어내며 그 버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샬롯 오페라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크림을 만들어내며 그 크림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벨로베티이며 능력은 깃발을 휘두르며 격려해주면 대상자들의 신체 능력이 상승하며 투기가 솟아나게 됩니다. 능력자는 몰리이며 능력은 어떠한 것이든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코즈키토키이며 능력은 자신이나 타인을 미래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오타마이며 뺨에서 수수경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수수경단을 먹으면 동물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시노부이며 무엇이든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엘도라고이며 능력은 파괴력을 담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베어킹이며 능력은 무쇠처럼 딱딱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능력자는 금사자 시키이며 능력은 만진 모든 것을 공중에 띄울 수 있습니다. 본인 자체를 띄우는 건 불가능한데 다리가 거미라서 가능합니다. 능력자는 아인이며 능력은 본인 제외 무엇이든 12년 전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 능력입니다. 능력자는 빈즈이며 능력은 주위의 식물들을 촉진시키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길드 태조로이며 능력은 금을 조종하는 능력입니다. 금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금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바카라이며 능력은 능력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운을 흡수할 수 있으며 능력자 본인의 운이 높아질 수도 있고 상대방의 운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다나카이며 능력은 무기질을 마음대로 통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반디월드이며 능력은 자신이 만진 것의 성질을 최대 100배 증폭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더글라스 블릿이며 능력은 능력자가 접촉한 사물 무엇이든 합체할 수 있습니다. 단, 생물과는 불가능하며 사물과의 합체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아벨론이며 능력은 자신의 몸을 광차 같은 트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라르고이며 능력은 몸에서 그물을 생성할 수 있는데 자신이 먹은 물체의 성질을 띤 그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돈 아치노이며 능력은 자신의 신체의 온도를 만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릴리 앤스토막과 브리우이며 능력은 자신의 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아피스이며 능력은 동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능력자는 에릭이며 능력은 날카롭고 명검 뺨치는 손톱을 얻게 됩니다.
능력자는 N이며 능력은 사진의 손을 대면 환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이 단점이지만 원본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가이람이며 능력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큐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브리드이며 능력은 손에서 녹색 링을 만들어내는데 이 링이 목에 걸리면 능력자의 패시되는 능력입니다. 능력자는 노코이며 능력은 피리를 불어 상대를 잠재우고 능력자가 원하는 꿈을 꾸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부키니와 비리며 능력은 신체가 초고열 용광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뱃속에 광석을 넣어 무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사이코피이며 능력은 사람이나 사물에 스프레이를 뿌려 주변 풍경 등에 동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능력자는 매드트레저이며 능력은 신체에서 쇠사슬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카를로스 바카이며 능력은 본인이나 사람의 마음을 흐물흐물 녹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리노리 열매, 니비니비 열매, 니트로니트로 열매, 바수바수 열매, 발사발사 열매, 배달배달 열매, 마법마법 열매, 모노모노 열매, 메탈메탈 열매, 반죽반죽 열매, 버너버너 열매, 열파열파 열매, 즈마즈마 열매, 포차포차 열매, 호어호어 열매 등이 있습니다. 능력자는 토니토니 초파이며 능력은 동물도 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반인반수의 모습까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도르돈이며 능력은 들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력과 속도는 동물계에서 빠르다고 합니다. 능력자는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이며 능력은 두더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레스이며 능력은 닥스훈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레스는 총인데 총의 개개 열매를 먹였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능력자는 차카이며 능력은 자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순발력과 도약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능력자는 페루이며 능력은 송골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섯 종밖에 확인되지 않은 비행 능력의 악마 열매이며 비행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능력자는 피에르이며 능력은 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인 피에르가 먹었지만 말이 되어 페가수스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로브루치이며 능력은 표범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격투에 있어 최상급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능력자는 카쿠이며 능력은 기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수형도 기린답게 목이 긴 게 특징입니다. 능력자는 제브라이며 능력은 늑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계의 힘으로 늑대 특유 흉포함까지 강해진다고 합니다. 능력자는 펑크프리드이며 능력은 코끼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펑크프리드는 평범한 도검인데 코끼리 열매를 먹인 모습입니다. 능력자는 엑스드레이크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알로사우루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보아 마리골드이며 능력은 킹코브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보아 썬더소니아이며 능력은 아나콘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모르건지이며 능력은 알바트로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세 열매와 다르게 인수형은 새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능력자는 마르코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최초로 등장한 환수종 열매이며 불사조답게 어떤 공격을 받아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는 다르게 실체는 존재합니다. 능력자는 센고쿠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거대해지며 신기체를 겸비한 궁극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능력자는 스마일리이며 시저가 키우던 애완 슬라임입니다. 유독가스를 압축하여 만들어 놓은 거에 도롱도롱 열매를 먹인 독덩어리 도롱용입니다. 능력자는 카타리나 데본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구미호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페콤즈이며 능력은 거북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커브이며 능력은 장수풍뎅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비안이며 능력은 말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탐하고 난작이며 능력은 인간형, 수인형, 동물형의 원래의 동물계 변신이 아닌 달걀, 병아리, 닭으로 변신할 수 있는 특이한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크로즈미 오로치이며 현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야마타노 오로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오니마루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일본요괴 오오뉴도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카이도우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천룡의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몹시 거대해지기 때문에 숨결조차 불꽃이 될 수 있으며 동물계 중에서도 강력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능력자는 잭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매머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킹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프테라노돈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퀸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브라키오사우루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페이지1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스피노사우루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울티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파키키팔로사우루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사사키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트리케라톱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후주후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검치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블랙마리아이며 고대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로사미갈레 그라우보겔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야마토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신격인 고대 하얀 늑대인 오오쿠치노 마카미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냉기를 주로 이용합니다. 능력자는 분부쿠이며 와노쿠니 대장장애인 탱구야마 히테츠의 첫 주전자입니다. 능력은 너구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몽키디 루피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고무 성질의 몸을 가지고 있는 니카 덕분에 고무의 능력도 사용할 수 있으며 상세 능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자는 파토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바크다 누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뭇잎에 글을 쓰면 나뭇잎을 사람이나 사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패트릭 레드필드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뱀파이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력을 흡수하여 불로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버즈이며 능력은 독수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토라츠고이며 환수종의 동물계 열매입니다. 능력은 누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스모커이며 능력은 신체를 연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자연계와 다르게 능력을 쓰고 있을 때도 실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능력자가 능력을 못 다루는 걸로 유명한 능계운계 열매입니다. 능력자는 에이스에서 사보로 바뀌었으며 능력은 신체를 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상위 호환의 열매인 마그마그 열매가 약점입니다. 능력자는 크로코다일이며 능력은 신체를 모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모래만 있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단점은 모래라 액체에 닿으면 자연계 능력자여도 타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NL이며 능력은 신체를 번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초고압 전류도 다룰 수 있으며 번개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 다수의 상대를 상대하기도 쉽습니다. 약점은 번개가 통하지 않는 고무인간인 루피입니다. 능력자는 쿠잔이며 능력은 신체를 얼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얼려버리는 것도 가능하며 본인의 신체 중 잘린 다리 부분 대신 얼음다리를 만들어 신체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능력자는 마샬디 티치이며 능력은 인력의 어둠을 만들 수 있으며 이 능력에 닿으면 상대방은 악마 열매 능력을 쓰지 못합니다. 특이한 건 모든 걸 흡수하는 능력이라 상대방의 공격마저 데미지가 2배가 됩니다.
능력자는 볼사리노이며 능력은 신체를 빛으로 바꿀 수 있으며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도 빛의 속도로 발차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키자루가 해적이었으면 잘 도망쳐서 못 잡았을 듯. 능력자는 사가츠키이며 능력은 신체를 마그마로 바꿀 수 있으며 마그마라 가까이만 다가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마그마를 하늘에 날려 화산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카리브이며 능력은 신체를 늪으로 바꿀 수 있으며 흙탕물인 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상대방을 늪에 흡수할 수도 있고 늪에서 본인의 신체를 자유롭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능력자는 모네이며 능력은 신체를 눈으로 바꿀 수 있으며 눈이라 추위를 느끼지 않으며 눈이 있는 장소에선 마음대로 눈에서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시저 클라운이며 능력은 신체를 가스로 바꿀 수 있으며 독가스로 신체를 거대하게 만들 수도 있으며 가스를 퍼뜨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능력자는 가스파데이며 능력은 신체를 물엿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약점은 밀가루입니다. 능력자는 허니퀸이며 능력은 물처럼 흐르는 몸을 가지게 됩니다. 능력자는 사이먼이며 능력은 신체를 특수한 종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무슈르이며 능력은 독보선포자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드래곤이며 능력은 자연계, 날씨 관련 능력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라피트이며 능력은 동물계, 비행 관련 능력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주얼리보니이며 능력은 초인계, 나이에 관한 능력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우루즈이며 능력은 초인계, 신체에 관한 능력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달마시안이며 능력은 동물계, 개계 열매, 모델 달마시안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오니구모이며 능력은 동물계, 거미거미 열매, 모델 오니구모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치키치타이며 능력은 동물계, 고양고양 열매, 모델 치타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미노타우루스이며 능력은 동물계, 모델 젖소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미노리노케로스이며 능력은 동물계, 모델 코뿔소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미노코알라이며 능력은 동물계, 모델 코알라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미노제브라이며 능력은 동물계, 모델 얼룩말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미노치와와이며 능력은 동물계, 모델 치와와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열매로 능력자는 카라스이며 능력은 까마귀 관련, 동물계나 초인계로 추측하고들 있습니다. 능력자는 모모노스케이며 용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시프스 헤드이며 양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스피드이며 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도봉이며 하마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솔리테어이며 원숭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다이후고이며 전갈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바바누키이며 코끼리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배트맨이며 박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가젤맨이며 가젤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마우스맨이며 생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알파카맨이며 알파카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마딜로맨이며 아르마딜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베어맨이며 곰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크랩맨이며 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스네이크맨이며 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래빗맨이며 토끼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울프맨이며 늑대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력자는 홀덤이며 사자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공개된 악마 열매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고 이 정도 노력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